안녕하세요, 일리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허락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러시아 말로 뭐뭐 해도 좋다, 뭐할수 있다 이런 문장을 만들 때 항상 뭐지? 이라는 동사를 많이 쓰죠. 할수 있다, 해도 좋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자, 그러면 무인칭으로 뭔가의 질문을 물어볼 때, 그러니까 허락을 구할 때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여기서 뭐뭐 해도 됩니까? 뭐뭐 하면 됩니까? 라는 문장을 만들 때 러시아 말로 바로 이 뭐지? 이라는 동사의 무인칭형, 말이 좀 어렵지만 можно 이라는 형태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можно, 그 다음에 이제 동사의 원형, 그러니까 기본형이 나오면 바로 완성된 문장이 됩니다. Здесь можно курить? 여기서 담배 피워도 되나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주어가 없습니다. 피워도 되나요? 라는 게 일반적으로 허락을 구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를 안 넣으셔도 되고, 굳이 주어를 넣으시려면 항상 역격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Мне можно взять эту книгу? 내가 이 책을 가져도 돼? 라고 할때 여기서 야, 나가 아니라 мне, 나에게 이게 허락이 되나요? 라는 직역하면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можно라는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질문에 많이 쓰는데 답에도 쓸수 있을까요? 당연히 쓸수 있죠. Извините, можно войти? 죄송한데 들어가도 되나요? 그러면 답으로도 역시 만약에 허락을 주는 거면 당연히 똑같은 можно를 쓸수 있습니다. Да, можно.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와도 돼요. 라는 뜻이죠. Извините, здесь можно 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 죄송한데 여기서 사진 찍어도 되나요? 그러면 역시 만약에 허락을 해준다면 Да, конечно, можно. 네, 그럼요. 됩니다. 해도 됩니다. 라는 뜻으로 쓸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허락을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можно를 нельзя, 안 돼, 하면 안 돼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Извините, можно войти? 죄송한데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Нет, нельзя. 라고 쓰시면 됩니다. Не можно 라고 쓰면 안 되죠. Нельзя 라는 표현을 쓰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Можно войти? Можно войти? Здесь можно сесть? Здесь можно сесть? В библиотеке можно есть? В библиотеке можно есть? В автобус можно заходить с кофе? В автобус можно заходить с кофе. Можно пройти. Можно пройти. Как здесь красиво! Интересно, здесь можно 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 Не знаю. Давай спросим. Давай. У кого можно спросить?